원래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설진님이 설명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원래로 만들기는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초연되었던 저희 그 무보 작품이고요. 약간 역설적으로 볼레로를 해체하자, 예, 네, 거기에 집중을 했던 작품입니다. 전 작품에 비해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전 작품에 비해서 바뀐 점의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무대에서 올라가는 작품과 영상에서 올라가는 작품의 상당 부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대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된 볼레로 만들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바이벌. 빙고. 라벨이 그 했던 얘기 중에 볼레로에는 음악이 없다라는 말이 되게 깊이 와닿았어요. 본인이 발표한 곡 중에 가장 뜬 곡이 볼레로인데 애석하게도 볼레로엔 음악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러면 볼레로에 음악이 없으면 구조만 살아남아도 볼레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악기를 다 드러내고 일상 소리들을 다시 수집하고, 음악 감독님들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모든 소리들을 다 채집해서 그 소리들 피치를 맞춰서 일일이 다 집어넣고, 요번에 댄스 필름 하면서는 힘든 것보다는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많았어서 좀 재밌었어요. 에피소드 2. 빙고. 두 개. 정말 공동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 서로 아는 부분이 최대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 감독님한테 되게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혼자 가끔가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툭툭 넘기는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혹은 작업할 때,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들. 내가 틀렸어 바로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뭐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더 흥미로운 방향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아, 저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미 졌고요. 어차피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서 좀더 좋은 질문을 할수 있는 거를 오브제를 해보겠습니다. 믿고. 아, 예. 무대에서 공연을 할때 사용됐던 오브제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때 나오는 사운드나 음악에 섞여 있었던 건데, 이거를 똑같이 가기보다 어느 정도 가지고 가되, 조금 더 영상의 공간이나 장소들의 소품들, 그러니까 상황들에 맞는 소품들을 두고, 그 소품들이 나는 소리도 나중에, 그 음악에 추가를 하자라는, 그러니까 좀 변형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회사라는, 회사 아니면 사무실이라는 공간들로 설정을 했고, 그 공간들의 어떤 소리들이나 어떤 소품들이 조금 더 기존의 볼레로 작품의 음악과 어울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추가된 오브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겠다. 너무 좋겠다. TPL인가요, 혹시? 반거 TPL인가요? 반거 아니죠? 너무 부럽다. 네. 좋겠다.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진짜 좋겠다. 저랑 안무가님이랑 음악 감독님이서 이 작품을 처음에 이제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얘기를 저는 의견을 냈던 거는,
우리가 배경, 장소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간들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동작이나 이런 직급 상황에 맞게 구성을 그래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상적인 하지만 저한테는 판타지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사무실이나 어떤 회의실 같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판타지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일 테고, 그래서 그 일상적인 공간을 판타지적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했던 거고, 소리 자체가 첫 시작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백색 소음들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소리나 그냥 전화 벨 소리나 테이프 뜯는 소리, 뭐 커피포트 끓이는 소리, 뭐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무실 회의실을 얘기한 거고, 이제 그럼에도 그 말씀해 주신 그 판타지적인 걸 살리고 싶어서 실험실이라는 걸 옆에 또 둔 거죠. 관객들이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있죠. 저 하나 있어요. 하나? 네. 상영을 놓치지 마십시오.